아르메스 9.0. 이거 알파자하고 비교한다. 잠깐만, 우산. 하이,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비가 오고 있어요. 가을비 우산 속. 근데 우리가 영상 촬영 하려니까 비가 그쳤어요. 맞죠? 예. 오늘 또 역시 아투원 클럽엔 하이루무진 출구 영상 담는데요. 앞쪽 붙여주십시오. AP 그릴. 이야, 이쁘다. 상단, 하단, 그리고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는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글로벤 하이리무진이고요. 당연히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다른 디자인, 그리고 재질 안쪽에 예술랏. 근데 오늘은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할 게 아니지, 팬님. 뭐와? 알파드가 요즘에 난리가 아니더라고. 모든 유튜버들이 막 극찬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진짜 과연 대한민국의 패밀리카 1번지 카니발에 뭐 도전장을 냈다고나 할까요? 자, 한 번쯤 알파드에 없는 기능들이 아톰 글로벤 하이리무진 있는 거 오늘 영상 담아 볼 건데, 괜찮죠, 대표님? 자, 보시는 것처럼 측면 쪽은 솔라가 노블레스 제트 썬팅, 그리고 사이드 스텝이 전부인데, 중요한 건 실내죠. 네, 실내 쪽 한번 비춰 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의 실내 컬러는 기아 순정 하이룸에 나오지 않는 새들 브라운 컬러, 알파드에도 없는 새들 브라운 컬러가 있고, 알파드에 없는 거, 자, 저쪽부터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 지금 현재 아시안 게임 뭐 실시간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도 했네요. 30mm 이상의 빵빵 쿠션과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옥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 편리한데, 알파드 운전석과 비교도 한번 해볼만 하고, 또 알파드에 없는 거, 와우. 리얼 카본 핸들, 진짜 카본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D컷 핸들이 전체적인 분위기 압도하고 미끄러운 거 방지, 그리고 드라이빙의 감각을 아주 높여줍니다. 자, 바닥 쪽에도 또 있어요. 바닥 쪽에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배는 라인 매트, 뭐지? 제크 브라운 있는데, 알파드도 바닥 쪽에 카니발도 천으로 되어 있는데 다 이렇게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돈 들어가지 그럼 또. 자, 일렬 쪽 살펴봤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상배 이건 동일해. 요즘엔 디지털 룸미러가 대세인 것 같아요. 디지털 룸미러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1열 쪽 살펴봤습니다. 냉온커튼도 맞다. 2열에서 설명했는데, 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장착이 안 되어 있는데 알파드에 없는 걸 옵션으로 할 수가 있어요. 뭐죠? 1열, 그리고 2열에 냉온커블더. 진짜 아이스커피 먹을 때는 짱이죠. 겨울에는 뜨겁게 커피를 유지할 수 있는 냉온커블더가 알파드에는 없는 것 같더라고. 있나? 있으면 한 방 맞는데. 자, 중요한 거, 2열 쪽 오픈을 했습니다. 자, 2열 쪽에 딱 보이는 것 중에 바로 뭐죠? 보드플러. 네, 요트 바닥이 알파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재질이고, 이렇게 로브란, 다크브란, 그레이 컬러, 그리고 헤링본 디자인이 있는데, 한번 시공으로 폐차할 때까지 끝! 아니요, 제가 들어가야 돼. 비가 또 오기 시작하네. 큰일 났네. 자, 제가 9인승 2열 순정에 앉았습니다. 자, 요는 시트가 알파드에는 2열이 럭셔리해요. 우리가 쓰는 아르메스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못한데, 그래도 나름 릴렉션 기능, 안마 기능 모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것 같아요. 하지만 본 차량 9인승 순정 시트에 리무진 시트만 한 거죠. 자, 그리고 측면 쪽은 이중구조 허니큼 블라인드. 알파드는 전동으로 쫙 내려간대요. 근데 망사형이기 때문에 차단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왕 차단하려면 확실한 차단, 개방하려면 확실한 개방. 물론 손이 조금 불편하겠지만 이 정도로는 감수해야죠. 물론 돈을 드리면 저희도 전동으로 만들 수 있음. 그만하자고. 어쨌든 알파드하고 다른 점입니다. 자, 알파드에 없는 것도 있죠. 알파드에 천정 쪽 비춰주시죠. 뭐가 뭐예요? 은하수요. 은하수 조명은 뭐 롤스로이스, 벤틀리스. 근데 지금은 뭐 카니발에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하는 것 같아요. 아트원에서는 외피 쪽 아야퍼가 아니고 내피 쪽에 은하수 조명이 설치된다는 것이 다르고요. 그리고 하이루프가 알파드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이루프를 하는 이유 뭐죠? 이렇게 일어서서 바지 갈아입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 높은 개방감이 하이루프의 특징이고, 또 앞쪽에 29인치 모니터. 알파드는 몇 인치인지 아세요, 심폐인? 달려있나요? 달려있는데 접이식 14인치야. 아, 그리고 이렇게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열면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튜브, 넷플릭스 바로 연결해서 볼 수 있죠. 아시안게임도 볼 수가 있는데, 걔는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미러링하고 뭐 기타 잘 모르겠어. 하여튼 유튜브 영상 보시면은 이거보다 좋지는 않아. 게다가 아트원의 모니터는 센터 쪽에 본 버튼만 딱 누르면 무시동 상태에서도 30A 인산철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용히 보고 들을 수가 있죠. 언제? 무시동 상태에서. 이런 기능들은 알파드에 없을걸. 자, 그리고 카니발의 9인승에 3열 제가 앉아보겠습니다. 3열에 이렇게 독립 시트인데,
나는 알파드의 3열 시트를 보고, 아, 언제냐? 아, 한 30년 전부터 제가 자동차 쪽에 있었는데, 3열에 보면은 이렇게, 시트가 어떻게 표현해야 돼? 이렇게 접어서 옆으로 끈으로 아, 거는. 맞아요. 야, 그게, 아, 뭐더라, 옛날에 철학하냐, 아니, 무슨 차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차가 한국에서도 있었는데, 그 시트가 있더라고요, 3열이. 난 그거 보고 기절을 깜짝 놀랐어요. 카니발 9인승의 3열은 독립 시트죠. 자, 모든 사람들은 독립을 원해요. 이렇게 부딪히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이렇게 등받이 조절도 마음대로 되기 때문에 장거리 갈 때 누워서 갈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4열에는 뭐가 있어? 싱싱 시트가 그대로 있죠. 즉, 2223 9인승. 알파드는 7인승 이그지티브 버전 9천, 아씨, 1억 가까운 차만 들어오는데요. 본 차량은 차량 금액, 튜닝비 모두 포함해서 6,800. 원래는 7천이 넘는데 지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죠. 왜냐?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 나오기 때문에 안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하지만 급하신 분들은 아트원으로 오시면은 많은 할인 혜택이 있으니까 두드리시면 됩니다. 자, 물론 알파드가 좋은 차예요. 네, 도요타의 명차죠.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또 나름 카니발이 가장 많이 팔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의 정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금전적인, 경제적인 가성비 모두 따져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실내 쪽은 뭐 없는 거 빠진 거 설명하는 거 있나? 아, 뒤쪽에서 한번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아르메스 9.0 이거 알파드하고 비교한다. 잠깐만, 우산. 아, 빛도 안 오네. 자, 후속에서 빛 좀 맞지 뭐. 네. 후속에서 가을 이슬비를 맞으면서 영상 마무리합니다. 후속의 보조 제동동 디자인이 기아 순정이 아니고 알파드에 없는 거죠. 높이가 알파드는 1993가 이렇게 되는데 아톤 글로벤 하이르몬이 2.04, 즉 2.1m를 모두 통과할 수가 있고 후속 쪽에 이렇게 디자인, 듀얼 머플러,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는데 뭐 전체적인 외관 디자인은 보는 사람마다 달라요. 하지만 알파드의 디자인은 너무 좀 이렇게 럭셔리해. 물론 뭐 일본이나 기타 여러 동남아 국가 가면은 알파드가 많이 보입니다. 홍콩에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외관 디자인은 글쎄요, 대한민국 정세에 안 맞으면은 좀 이런 거 있죠. 왜? 눈치 보인다거나. 일단 보이는 거니까. 실내 쪽은 안 보이니까요. 자, 후석에서 실내 쪽 비춰봅니다. 상부엔 이중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 등이 들어오는 거 알파드에 없습니다. 맞죠? 네, 완벽. 차단 완벽 개방,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해달라고 자주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옷걸이 알파드에 없습니다. 호두나무 원목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앞쪽도 비춰주죠. 앞쪽에 다시 한번 비춰주지만 하이리무진의 29인치 모니터와 14인치 접이식 모니터를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스타라이트가 없는 것과 있는 것,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그리고 4개의 페르세드 송풍구에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컨 바람 에어 덕트 구조,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 시트, 4열에 싱킹 시트는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9인승, 그리고 상부에는 이렇게 3D 매트, 기타 용품들도 모두 챙겨주는 9인승으로 출고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값, 튜닝비 포함 할인해서 6,800만원대, 물론 상세 영상은 공개 댓글에 남겨드립니다만은 알파드와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사업자, 부가세, 공제, 기타 비용 처리, 그리고 버스 전용도로, 누구나 운전보험 등등등을 따져보기를 기원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오늘 또 아톤24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현재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자, 고향길, 귀경길 모두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아 참, 차가 급히 필요하신 분, 어제 그 한계차발 6인승은 판매가 됐고요. 현재 RMS 9.0 세대, 아 용인에 있구나, 한계차발 6인승도 한 대 있는데 어쨌든 뭐 추석 전에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톤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바이바이. 즐거운 한가위 되십시오. 팀피도 고생했습니다.